이주호 선수가 6레인에 출전을 합니다. 아, 네. 멋진 레이스를 보여주고 꼭 예선을 좀 통과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조에서는 4레인과 5레인 선수가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3위를 했던 루크 그린뱅크 선수랑 같이 시합을 뜹니다. 네. 2레인의 후고 곤잘레스와 3레인의 얀체카 선수도 나름대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자, 남자 200m 배영 예선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주호 선수가 출발 반응 속도에서 0.57을 기록하면서 세 번째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주호 선수는 역시 스트로크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크게 크게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남자 200m 배영 한국 신기록을 갖고 있는 이주호 선수입니다. 이주호 선수는 6레인입니다. 50m 지점 턴을 했습니다. 네. 이주호 선수가 2위입니다. 네, 2위로 통과하면서 이주호 선수 27초 39의 기록으로 턴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린뱅크와 큰 차이가 안 났고 이주호 선수가 조금 더 올라가준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 좋은 기록을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주호 선수 아직 스트로크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자, 지난해 12월에 입대를 하면서 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의 이주호 선수 6레인, 지금 현재 2위입니다. 네. 이주호. 이주호 선수 후반에 또 좋은 선수거든요. 예, 자, 이주호 좋습니다. 아, 이주호 선수가 다시 멋지게 턴을 하면서 선두와는 0.48초 차. 네, 57초 22의 기록으로 2위로 턴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올려줘야 됩니다, 이주호 선수. 일단은 4레인이 빠릅니다. 4레인 영국의 그린뱅크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선수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마치 어제 발사가 됐던 누리호를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주호 선수 지금 구간 기록 29초 83대를 기록하면서 네. 이제부터 올려주면 충분히 한국 기록 경신할 수 있습니다. 6레인 이주호 선수 또 한 번 턴을 했고 이제 200m 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힘차게 3명을 하면서 돌핀킥 이후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1분 27초 85의 기록으로 30초 63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50m 올려줘야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 배영의 자랑입니다. 이주호 선수 현재 네. 3위권 정도로 보이고요. 네, 3위권 정도로만 들어와 준다면 준결승에는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분히 스퍼트를 조금만 더 올려준다면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주호 선수. 지금 점점 잡고 있습니다. 네, 이주호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주호 조금만 더 이주호. 이주호 선수 3위입니다. 네, 이주호 선수 1분 57초 89의 기록으로 2조에서 3위로 들어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주호 선수. 지금 4레인 영국의 루크 그린뱅크 선수가 1위였고요. 이 선수가 광주 대회에서도 200m 배영 금메달을 땄던 선수였거든요. 네, 이 선수 이제 금메달리스트와 함께 이주호 선수가 정말 멋있는 역행을 펼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에서도 배영 200m 동메달을 땄던 루크 그린뱅크와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는 정도면요. 오히려 잡으면서 그렇죠. 들어갔어요. 네. 이주호 선수 역시 본인의 주종목인 접영 배영 2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영국의 루크 그린뱅크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고 그리고 헝가리의 아담 텔레지 선수도 좋은 레이스를 보여주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레인의 대한민국의 이주호 선수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주호 선수 준결승에 올라갈 것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 57초 89입니다. 1, 2, 3위를 기록했던 선수들이 모두 1분 57초대를 기록했고요. 이주호 선수는 3위입니다. 예선을 이제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준결선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주호 선수입니다. 카사스 선수가 가장 빨랐고요. 이주호 선수는 네. 9위입니다. 1분 57초 89. 9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 준결선에서 2조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 순위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주호 선수가 이번 대회 100m 배영에서 준결선, 또 200m 배영에서도 준결선에 올라가면서 배영에서는 역시 이주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놨네요.